매일 성경 독자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체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예수님을 묵상하셨나요? 오늘은 마가복음의 불법적인 신문 장면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이해가 깊어지길 기대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의 빛이 저를 비추어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알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인도를 받아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끌려왔고 종교 지도자들은 한밤중에 의회를 열어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56절을 새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증거도 없고 증인의 증언도 모순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급하게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려는 것일까요? 먼저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위협으로 여겼으며 축출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5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예수님을 두고 신문하여 사실과 진실을 파악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한 지도자들의 악한 의도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목적도 분명했습니다. 의회의 신문은 계속 이어졌지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많았지만 증거는 서로 알리바이가 맞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처형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길이 분명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신성 모독 질문에 피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인정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변절자 가룟 유다와 결탁해 예수님을 불법 체포했습니다. 한밤에 불법 의회를 열었고 거짓 증인을 매수했습니다. 자신들의 급박한 진행을 바른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포장하여 날치기식으로 예수님을 사형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온갖 불의를 저지르는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시기 그리고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그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탐욕스러운 종교 지도자 무리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의연히 걸어가십니다. 조롱과 핍박을 겪을 것을 알면서도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자들에게 죄 있다 선고를 받으며 죄인이 되어주십니다. 대제사장 집 마당까지 온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죄 선고를 받기를 바라며 따라왔겠지만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듣고 난 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종교 지도자의 탐욕과 표독스러움이 예수님을 사형 선고로 이끌었습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지키겠다는 호언장담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중심을 지켰고 자신의 말한 것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조롱과 핍박, 배신을 겪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실을 예수님처럼 증거하며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종교 지도자처럼 이익 때문에 진실을 거짓으로 둔갑시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